안녕하세요. 더 좋은지 박정수 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신축 3년차 굉장히 가성비 좋은 전원주택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경기도 여주시 전동면 장안입니다. 자, 오늘의 현장은 제가 며칠 전에 소개해 드렸었던 100여 세대로 조성되는 여주 포레스트 내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초창기에 지어진 집이다 보니까 단지 앞에 위치해 있어서 다른 집보다는 조금 더 나은 접근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선 매매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오늘의 매물 매매가는 3억 2천만 원에 나와 있고요. 대지 면적은 알당 기준 136평, 도로 지분까지 총 160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건축 면적은 25.5평을 쓰는 경량 철골 쪽 단층 구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오늘 현장에 가지도로부터 한번 살펴보고 돌아와서 마당에다 주택 소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보시죠. 자, 오늘의 현장 메인도로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요. 도로 폭은 약 10여 미터로 2차선 도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차량을 대도 교행이 가능할 만큼 널찍한 도로로 구성이 잘 되어 있고요. 도로 포장도 아스팔트로 아주 깔끔하게 포장이 잘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오늘의 주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지도로가 위치해 있는데요. 도로 폭은 약 4m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차량 양방향 교행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안쪽으로 총 6세대만 쓰는 도로이기 때문에 사실상 차량을 마주칠 일은 그렇게 없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집 같은 경우에는 왼쪽 끝에 있는 저 집이에요. 그래서 제가 집 앞쪽으로 이동해서 영상 다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메인도로에서 약 50m만 들어오시면은 오늘의 물건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펜스도 화이트 톤으로 예쁘게 잘 시공을 해주셨고요. 가장 안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큰 대문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사람이 들어왔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쪽문도 하나 꼼꼼하게 넣으셨고요. 그 뒤쪽으로는 비디오폰도 함께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차장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닥 마감은 전부 다 자갈로 해주셨고요. 위쪽에는 캐노피를 시공해주셨기 때문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차량 관리하시기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보시면은 CCTV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 CCTV 같은 경우에는 이사 오셔서 바로 인수하셔가지고 바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물건이 땅 모양이 아주 네모 반듯하게 잘생겼어요. 따라서 이 잔디마당 또한 네모 반듯하게 생겼는데요. 우선 가장자리 쪽으로는 화단이 어느 정도 꾸며져 있어서 지금은 관리가 좀 안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봄이나 여름철이 오면은 여기는 예쁜 꽃나무 같은 거 심어놓고 화단도 예쁘게 잘 가꿔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어느 정도 이게 소나무나 관목이 식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손 봐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가장 안쪽에 장독대가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이 아래쪽으로 어느 정도 콘크리트 타설이 되어 있거든요. 요거 필요 없다 하시면은 위쪽에다가 뭐 창고 같은 거 바로 지어놓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뒤쪽으로는 어느 정도 텃밭이 또 위치해 있고 안쪽에 이렇게 또 부동 수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 수도 이용하셔서 텃밭에 물을 주시고 아니면은 뭐 손녀나 손주분들 놀러 오셨을 때 여기다 수영장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물 받아주는 용도로 쓰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위쪽에 태양광도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기세도 굉장히 많이 절감됩니다. 이번 달에 에어컨은 팡팡 트셨다고 하는데 요금이 3천 얼마밖에 안 나왔다고 해요. 전기세는 진짜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앞쪽으로는 테라스가 시공이 되어 있는데 자, 바닥은 전부 다 방부목으로 시공이 되어 있지만 위쪽에 캐노피가 시공이 되어 있어서 관리하시기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폭은 약 2.5m로 되어 있고요. 안쪽에 보시면은 주차 공간까지 이렇게 캐노피가 기역자 모형으로 들어가 있어요. 따라서 주차를 하시고 집 안으로 들어올 때 눈비를 안 맞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장점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쪽으로 돌아보시면은 자, 이 공간은 나중에 뭐 썰룸 같은 거 시공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여기 딱 앉아서 보시면은 이 앞쪽에 어느 정도 산이 쫙 우거져 있거든요. 야, 이런 데 앉아서 딱 차 한잔 드시면은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이 설산을 바라보는 게 정말 예술이라고 해요. 자, 이번에 제가 건축물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물건 건축 면적은 25.5평으로 나와 있는데요. 경량 철골 쪽 단층 구조로 들어가 있습니다. 침실은 총 2개,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안쪽에 큼직한 실내 창고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외부 마감재 같은 경우에는 외벽부는 전부 다 스타코를 사용을 해주셨고 지붕은 아스팔트 싱글로 마감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집 앞쪽에 포치도 아주 널찍하게 잘 들어가 있고 자, 우선 이쪽에 이렇게 방충망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뭐 여름철에 이렇게 방충망 쳐놓고 문 열어놓고 생활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전실도 상당히 널찍하게 잘 들어가 있어요. 우선 제 좌측편에는 긴물 신발장이 총 4칸이 들어가 있고 반대편 쪽도 공간이 제법 여유가 있어서 자, 이런 데는 벤치 수납장 같은 거 하나 시공해놓고 사용하셔도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 뒤쪽으로는 망인유리 3연동 중문이 들어가 있고요. 안으로 들어가서 소개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자, 구조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우선 이렇게 전실에 들어오시면은 좌측편에 메인 침실이 위치해 있고요. 이 반대편으로 돌아보시면은 좌측으로 주방,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거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거실창 기준으로 향은 정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햇볕이 굉장히 잘 들어온다 봐주시면 되겠고요. 창호는 LX 하우시스 진사 제품으로 씌워졌기 때문에 이 단열이나 방음은 굉장히 우수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쪽 천정도 전부 다 편백으로 마감을 해주셨고, 위쪽에 LG 제품 실링팬도 하나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식탁을 놓을 수 있는 자리는 이쪽인데요. 자, 여기 지금 현재는 4인용 식탁을 넣으셨지만 만약에 옆으로 놓으시면은 아일랜드 식탁 큰 것도 충분히 배치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쪽에는 냉장고 놓을 수 있는 자리. 자, 이렇게 보니까 우선 양문형 한 대랑 이제 김치 냉장고 3도어 있죠. 이렇게 놓을 수 있게끔 여기 수납장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냉장고 두 대를 배치하시면 되겠고요. 그 옆으로는 키큰장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렌지랑 밥솥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는 우선 수전이 들어가 있는데 이 창 뒤로 지금 옆집 차경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뒤에 있는 뷰를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답답하지 않은 주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취사시설은 기본적으로 3구짜리 인덕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런 거는 뭐 필요하시면은 가스레인지도 충분히 바꿔놓고 사용이 가능하니까 요 점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안쪽에 두 번째 침실이 들어가 있는데, 자, 여기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앞에 매트리스가 퀸 사이즈로 넣으셨어요. 지금 현재는 안쪽에다가 장을 배치를 해주셨지만 여기는 뭐 책상 같은 거나 뭐 기타 화장대 이런 거 배치해 놓고 사용이 가능하겠고요. 자,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옆에 여분의 공간도 들어가 있고, 창은 좀 독특하게 넣으셨습니다. 이렇게 창 3개를 넣으셨는데 위쪽은 피스창이고요, 요 앞에는 프로젝트 창이에요. 하지만 이쪽에 방충망이 있어서 이렇게 문 열어놓고 생활하실 때는 참 편리하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맞은편에 이제 공용 욕실이 들어가 있는데, 자, 욕실 이제 구성은 아주 알차게 잘 들어가 있네요. 안쪽에 해바라기 샤워대도 들어가 있고요. 파티션도 하나 꼼꼼하게 잘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면대 변기도 배치가 아주 넉넉하게 잘 되어 있어서 전혀 답답하지 않은 그런 공용 욕실이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이쪽에 꼼꼼하게 환기창도 하나 잘 배치를 해주셨네요. 자, 그리고 요 두 공간 사이에 요 문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자, 이쪽이 이제 세탁실 겸 다용도실이거든요. 자, 우선 세탁기는 여기 안에다 배치를 해주셨고, 여기 약간 기역자 구조예요. 그래서 안쪽에 보일러가 들어가 있어서 이런 소음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 옆에도 어느 정도 공간을 쓸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뭐 김치냉장고 추가적으로 배치해놓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아있는 공간도 선반을 잘 짜셨네요. 그리고 이 뒤쪽이 원래 이 주차장으로 나가는 터닝도어인데 또 이렇게 실내 공간처럼 창고를 하나 마련해주셨어요. 자, 이 내부 마감재를 편백을 써주셔서 그런지 딱 들어오자마자 피톤치대양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공간이 제법 크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 다 놓고 가실 거거든요. 아니, 이제 의류나 이제 집기들만 가져가시니까 그냥 그대로 사용하셔가지고 드레스룸을 사용하셔도 되겠고, 이 안쪽에도 공간이 많고 콘센트를 넣으셔갖고, 자,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냉장고도 하나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냉장고 많이 쓰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냉장고 추가적으로 쭉 배치해 놓고 사용하시면은 이렇게 부시창고처럼도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찜질기. 자, 요게 한 400에서 한 500만원 정도 하는데 요 매도인 분이 한 두 번밖에 사용을 안 하셨다 그래요. 자, 요런 거 만약에 필요하시면은 자, 어느 정도 협의는 되니까 요것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밖으로 나가서 제가 반대편 쪽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전실 오른쪽 공간은 다 보여드렸고, 이 전실 좌측편에 메인 마스터룸이 들어가 있거든요. 자, 안방으로 한번 가보시죠. 야, 이 방은 진짜 크네요. 거의 뭐 거실만한 사이즈예요. 자, 그리고 창도 여기도 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현재는 이렇게 뽁뽁이를 붙여놔셔가지고 햇볕이 안 들어오지만 요거 다 뜯어내면은 볕도 잘 들어옵니다. 대신 여기는 시스템 에어컨이 없어서 안쪽에 벽걸이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요 벽걸이 에어컨은 전부 다 놓고 가니까 함께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여기가 마스터룸인 이유는 안쪽에 드레스룸이 또 하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뭐 공간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요 안쪽에다가 시스템 행거 짜놓고 이런 식으로 의류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안쪽에 이렇게 환기창도 하나 꼼꼼하게 잘 넣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좀 독특한 점은 이 부부 욕실이 문이 이렇게 슬라이드 도어를 넣으셨어요. 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구성은 비슷하네요. 공용 욕실이랑 거의 똑같은데 여기는 약간 길쭉한 직사각형이고, 아까 본 좀 전에 보여줬던 공용 욕실은 이 폭이 조금 더 넓습니다. 따라서 이 욕실 폭이 좀 작기 때문에 뭐 이렇게 욕조 같은 거는 좀 놓기가 힘들고, 좀 이렇게 앉아서 쓸 수 있는 반신욕조 있죠. 이런 것들만 놓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외에 나머지 것들은 다 비슷하게 들어가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경기도 여주시 점덕면 장안리에 위치한 신축 3년차 전원주택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자,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약 100여 세대로 조성되는 초대형 단지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관리되는 그런 느낌을 받아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도로 입구 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다른 집보다 접근성이 좀 더 뛰어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안쪽에 지금 신규로 분양하고 있는 집들은 기본 4억대가 넘거든요. 확실히 이런 주택이랑 비교했을 때는 이 가격적인 면에서는 가성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곳의 생활 인프라는 청 시내권을 이용해 주셔야 되는데요. 차량으로 약 8분 정도만 이동하시면 하나로마트를 비롯한 초중고나 뭐 기타 관공서가 전부 다 위치했습니다. IC에서 나와서 우리 집까지 전부 다 2차선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외길로 꼬불꼬불하게 들어가는 그런 길이 없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여기서 조금만 더 가시면은 제가 먼저 영상에서 소개해 드렸듯이 도리섬이 위치했기 때문에 이렇게 힐링할 수 있는 이런 포인트까지 함께 잘 갖추고 있는 그런 현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현장은 현재 세입자분이 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오시면 안 되고요. 꼭 방문 예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내용은 영상 더보기 잘 기재가 되어 있고요.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위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더 좋은 현장에서 인사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